봅시다. 이거 봅시다. 문제가 뭐였죠? 인간 문제예요. 응? 빈칸 문제인데 왜 저게 돼 있지? 잠깐만. 선이 빠졌는데. 어? 맨 마지막 문장 빈칸에 들어가는 그 선이 빠졌어.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여기네, 여기. 봅시다. 자, 원 다이나믹이라고 나왔고, 역학이란 뜻이에요, 역학. 그쵸? 한 가지 역학이래. 어떤 한 가지 역학이야? 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이래.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드라마티컬리.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은 뭐라는 거야? 그 개념이다, 이런 거죠. 어떤 개념이래요? 더 홈필드 어드밴테이지. 홈필드 어드밴테이지가 뭘까? 그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도 알것 같은데. 홈 경기 이점이라고 그러죠. 홈 경기 이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점에서 인식된 디멘지하면 여기서는 요구보다는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부담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부담. 인식된 부담과 자원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홈그라운드는 모인 것처럼 보인대. 모인 것처럼 보인대. to provide,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뭘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뛰어난, 훌륭한, 인식된 자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그 인식된 자원이 뭐란 얘기야? 뭐 팬이나 홈 경기장이나 기타 등등이지.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어?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지. 그래서 몇 강까지 갔어? 4강까지 갔잖아. 몰랐어요. 너 2002년 월드컵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아, 알았어. 여튼 그런 걸 이제,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경기장 들어가면 죄다 우리나라 팬들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팀들이랑 싸우는데 더 이점이 있었겠죠. 그쵸? 자, 그러나 어떤 연구학자 로이라는 사람과 누구야? 앤드류라는 사람은 뭐 사이의 첫 번째였대요. 어떤 첫 번째야? 근데 포인트 아웃, 지적한 첫 번째죠. 포인트 아웃 하면 지적하다 이런 뜻이지. 뭘 지적한 거예요?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인들은, 그쵸? 경쟁력 있는 요인들은 그럼 뭘 얘기해요? 이런 자원들을 얘기하겠죠. 홈 자원들. 그쵸? 요인들은 can change, 변화시킬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더 success percentage, 홈팀에 관한 그런 성공률은 어디에서? 마지막 경기래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뭐의 마지막 경기야? 오버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가 뭐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승 결정전 같은 거죠. 우승 결정전. 그쵸? 플레이오프 시리즈 치른다 그러잖아. 또는 어디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그런 성공률이 어떻다라는 거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 무슨 얘기예요? 홈팀은 이점이 있지, 자원이라는 이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뭐를 지적한 거야? 야, 이런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진다라는 얘기죠. 패배한다는 얘기죠. 홈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주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자, 팬. 팬들은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대.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인식되는 디멘지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되면 좋다고? 부담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부담으로. 그렇죠? 뭐라기보다? 자원이라기보다. 자원은 뭐야? 이점이지, 이점. 그렇죠? 홈 경기 이점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황은 뭐였어요? 이런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들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러한 변화죠. 이러한 변화. 인식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can also explain, 설명할 수가 있대요. 뭐를? Y절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Y절이 뭐예요? 한 팀인데 어떤 팀이야? 그런 연초에 at the start of the year라면 그 해의 시작이니까 연초죠. 연초에 고군분투하는 한 팀이
will 어떻대? will 어떻대? 지금 이제 빈칸이 여기서 추론이 돼야 되겠죠. will 어떻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뭘 줄여요? 인식되는 부담이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할 거래요? 1번 뜻이 뭐니 지금? 오픈 웰컴. 종종 이제 환영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지 뭐를? 어 로드 트립. 로드 트립이 무슨 뜻이야? 도로 여행. 도로 여행을 조금만 좀 유연하게 해석해봐. 얘들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홈팀이지 홈팀. 예를 들어서 김포에도 프로스포츠 구단이 있니? 구단이요? 있어요. 프로스포츠가 있어 김포에? 김포에 FC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진짜 있어요.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말끈해? 아니 그 프로축구단이야? 시민축구단 아니고? 네. K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야? K3인가? 네. 2인가? 아무튼 K1은 아니에요. 어? 제가 K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K2리그에 속해 있어 실제로? 네. 그래? 왜 처음 듣지? 맞아? 몰라. 어 여튼 자 그래 뭐 가상의 팀이겠죠? 뭐 김포 FC라고 있다라고 쳐봐. 야 얘네가 홈팀 이점이 있어. 응? 근데 은성아 너가 이 팀 팬이라서 여기 가. 근데 너는 조금 약간 악성이야. 그래서 맨날 선수들 면제는 막 욕해. 이 새끼 개발이어가지고 골도 못 넣고 머리가 세모대가리야 막 이러면서 막 네가 맨날 욕해. 그럼 그 선수 위축돼 안 돼? 되죠. 위축되지. 근데 정작 홈팀이 아닌 저기 어디야? 막 대구 이런 데 가서 경기하면 더 잘해. 왜? 마음이 편하잖아. 너란 악성이 없으니까. 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한 팀이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잖아. 뭐 하는 이유를? 그럼 원정길에 가는 거를 환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홈팀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압박감이나 부담감.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부담이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뜻을 뒤에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치? 정답이 1번이 되겠죠. 2번은 무슨 뜻이야? 피할 거래요. 뭘 피할 거래요? 국제 경기를 피할 거래요. 매치가 여기서 경기란 뜻이고요. 포커스 온 하면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뭐에 집중한대요? 티켓 판매 증가에 집중한대요. 좀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 다음에 원한대요. 뭘 원한다는 거야? 친환경적인 경기장을 갖기를 원한대. 예.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당황 안 하고 읽어보면 다 말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광고하기를 싫어하는데 뭘 광고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들의 그런 다가오는 경기를 광고하기를 시작.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됐고요. 김포FC 있구나. 처음 들었네. 그럼 여기 경기장 있어? 홈 경기장? 김포에요? 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 경기장 있니? 축구 경기장? 있을걸요? 봐봐, 너희도 확신이 없잖아. 있잖아. 통진구 어? 있잖아. 어? 통진구에 축구부가 있잖아. 아니, 통진구에 축구부가 있다고 해서 프로축구단이 있을 보라는데 구장이 어디 있어? 근데 거기서 쓸 거죠, 프로. 네, 아, 프로가 통진구 구장을 쓴다? 그게 무슨 프로야? 근데 진짜 있긴 해요. 아, 찾아볼게. 발끈해서 거짓말 한 것 같은데. 김포 FC 뉴스가 유명하죠. 뉴스? 아 있네. 어 있네. K2 리그에 있네요. 실제로 김포라는 팀이 있네. 심지어 막 전남 드래곤즈 이런 애들랑 해서 이겼네. 이 전남이 옛날에 유명한 팀이었나? 4대0으로 아 그 전남 드래곤즈가 이긴 거구나. 4대0으로 그렇구나. 어 심지어 김포 FC 감독님이 고정훈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 축구 진짜 잘하던 아저씨야. 그러니까 그 축구선수 차두리 알아? 네. 차두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는데 힘도 세고 빠르고 공도 잘 차고 그런 아저씨였어. 일본 축구에 최초로 진출한 그런 아저씨였는데. 오 미안하다. 무시했던 게 아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어. 선생님은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김포라는 데를 아주 어렸을 때 막 비행기 타러 오지 않는 이상 몰랐어요. 몰랐어. 여튼 35번 봅시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걸 좀 읽어봅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비슷한 내용을 근데 너희들하고 읽어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봅시다. 자, 누가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해즈나 뉴즈 되니까 누가 사용하지 않겠는가 뭐를 한 잔의 커피를 그쵸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를 도와요? 그들 자신을 stay awake 하면 무슨 뜻이야? 깨어 있다 이런 뜻이죠. 깨어 있는 채로 머물다니까 깨어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게 돕기 위해서. 지금 얘들아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자 많이 했는데 지금 to 부정사 to help가 5형식 동사 성격으로 쓰인 거다. 목적격 보호자를 못 쓴 거야 지금. 투 부정사야. 투 부정사인데 헬프의 특징이 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였지. 그치? 뭐 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그쵸?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마일드 하면 가벼운 이런 뜻이죠. 가벼운 스티뮬런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극제죠. 자극제. 가벼운 자극제들에 그치? 흔히. 그 다음 봅시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차나 커피나 또는 뭐예요? 소다 하면 탄산이라는 뜻이죠. 탄산. 탄산음료. 탄산음료에서 발견되는 그런 흔히 발견되는 가벼운 자극제는 뭐 한다라는 거야? 너를 더 주의 깊게 만든대요. 어텐티브 하면 주의 깊은 이런 뜻이죠. 그쵸? 너를 더 주의 깊게 만들어줄 수가 있대. 그리고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뭐가 커피나 차나 저런 데 있는 그런 자극제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뭐 카페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너는 알아야만 한다 이런 거죠. You should know. 너는 알아야만 한대. 뭐를? 대절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자극제는 be likely to 부정사 보이세요? 부정적인 have negative effect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아요. 어디에? 기억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앞에 선생님 뭐 체크해놨냐면 as 체크해놨지. 뭐가 보여? 뒤에 as가 나왔죠. 이때 뒤에 있는 as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as에서 뒤에 있는 as 어떻게 해석해? 아 이거 뭐라 좀 해야 되지? as에서 뒤에 있는 as 어떻게 해석해? 뭐뭐 뭐뭐? 아니다. 어? 아니잖아요. 둘 다 나가 빨리. 야 너네 뭐만큼 뭐 하나 잖아. 그래 이걸 뒤에 있는 걸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야? 그들이 이익이 되는 것만큼 이런 뜻이죠. 이익이 되는 것만큼 어떻기도 하다는 거니 기억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뭐가? 그런 자극제가. 그치? 즉 양날이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봅시다. even if 접속사로 쓰이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양보의 의미 뭐랑 똑같아요? although랑 똑같죠. although나 뭐 도우랑 똑같은 거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들이 즉 그런 자극제들이 수행력을 행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라도 특정한 수준에서 이런 뜻이죠. 특정한 수준에서 향상시킬 수 있을지라도 the ideal dose 하면 복용량이란 뜻이에요. 복용량 먹는 양 무슨 뜻이야 알겠어? 약 같은 거 먹을 때 복용량 이런 얘기 하잖아. 복용량이란 뜻이야. 즉 이상적인 복용량은 현재 어떻다라는 거야?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지.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 물론 먹으면 분명히 도움은 된대. 근데 얼만큼 먹어야 좋고 얼만큼 먹어야 나쁜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너희들 그런 거 있잖아. 왜 커피라고 왜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효과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치? 근데 정작 커피집 가면 긍정적인 효과도 엄청 많이 쓰여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먹어야 좋은지 아직은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 그쵸? 계속 봅시다. 자, if you are wide awake and well rested 무슨 뜻이에요? 너가 만약에 잘 깨어 있거나 혹은 잘 쉬었다면 이런 뜻이죠. well rested 하면 이제 잘 쉰 거지. 잘 쉬었다면 그런 가벼운 자극은 뭐로부터의 자극이야? 카페인으로부터의 가벼운 자극은 can do little 별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얘기죠. little이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즉 작동을 거의 안 한다라는 얘기야. 뭐 하는데? to improve, 향상시키는데 더 많이 너의 기억력을, 너의 기억 그런 수행력을 향상시키는데 예, 작동을 거의 안 한다라는 거죠. 뭐 하면? 잘 쉬거나 잘 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치? 너희들 컨디션 풀 컨디션인데
막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게 뭐 기억력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반대로 많은 연구가 보여줘왔대요. 뭐를 보여줘왔대? 대절을 보여줘왔대. 차를 마시는 것이 더 건강하대. 뭐보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갑자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 뒤에 문장 읽어볼까요? 실제로 만약 너가 너무나 많은 뭐에 너무나 많은 거야? 자극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마시게 되면, 먹게 되면 you will become nervous. 너는 굉장히 예민해질 거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발견할 거라는 거지. 뭘 발견할 거라는 거야? Find it difficult to sleep. 잠자기가 어렵다라는 걸 발견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잠자기 어렵다라는 걸 발견할 거지. And 그리고 당신의 기억 수행력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얘들아, 4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 없죠. 갑자기 차가 효능이 더 좋다. 아니, 아까 차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차에도 카페인이 있다고. 그렇지? 하나만 더 봅시다. 양아, 지금 이거 무슨 구조야? 오케이. 알아내야 된다, 얘들아. 저기서 if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오늘 수업 끝낼게요. 중요하니까. 오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잖아. 이게 원래 어순이지. 그치? 근데, 이 목적어가 개길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길어. 막 명사 목적어 썼는데 그 명사 목적어 뒤에 막 형용사절 붙어 있고 전명구 존나 많이 붙어 있고 막 분사 붙어 있고 막 이래. 이게 길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써도 좋다라는 얘기. 실제로 두 가지 문장이 있다면 얘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얘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오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격보 관계는 마치 주어동사 관계라 그랬었잖아. 그치? 영어는 뭘 싫어해? 대가리가 긴 걸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단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얘들아 잘못 알면 안 돼. 얘도 지금 오형식 도치지. 어순을 바꿨잖아. 이때 여기에 가목적어 쓰니 안 쓰니? 가목적어 있으면 틀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주어 다음에 오형식 구조가 나왔어. 오형식 구조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거나 명사절 대절이야. 그러면 이렇게 쓴 문장은 틀려. 무조건 뭐 해야 돼? 야, 빨리 현실로 돌아와, 너. 무조건 뭐 해야 돼? 도치. 그치, 뭘 도치시켜야 돼? 그치, 얘네 둘을 도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가목적어 이시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때는. 네. 그럼 그 다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고, 진짜 목적어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아 미안해 이거 잘못 썼다. 여기야 여기 투부정사나 대절. 잘못 썼어. 목적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가. 그래서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나 대절은 뒤로 날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해서 이때 가목적어 있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문장에서 이 이시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야. 이건 비문이 없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진짜 목적어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어지. 근데 이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길어. 명사인데 쓸데없이 긴 거야. 그럼 그때는 이 if을 쓰면 안 된다고.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놓으면 안 돼. 이걸 외워놓는 애들이 있어. find it 어쩌고저쩌고 외워놓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자주 등장하니까 그렇게 외워놓는 건데 그럼 여기에 다 낚이는 거야. 안 쓸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요 규칙상 하나만 설명 다시 드릴게요. 봐봐.
자, 선생님 지금 동사를 여섯 가지 썼는데 얘네들 물론 다른 형식에서도 다 쓰이죠. 근데 얘네가 오형식일 때 주로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나 이 뒤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이 뒷구조를. 이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물론 다른 오형식 동사에서도 이 도친 다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주로 얘네들 다섯 가지에서 이런 형상이 많이 발생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써놓을게요. 좀 중요하니까. 배웠잖아, 유서가. 처음 본 척 하지 마. 어? 오형식도 제 선생님이 했었잖아. 12월 달에.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지금 1학년이잖아? 이제 슬슬, 만약에 어법 관련된 걸 너희가 지식을 채우려면, 동사 파트를 1년 동안 조져도 괜찮아. 진짜로. 동사만 한번 꽉 잡아놓으면, 다른 파트는 좀 거져야, 거져. 좀 거져야. 근데 이제 동사 파트에서 이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게 이 오형식 도치 파트거든. 그래서 잘 챙겨두라고. 다 썼을까요? 봅시다. 그 다음 문제. 36번 봅시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려. 예, 일단 처음에 드러난 거 보시면 되겠죠. 그쵸? 보자. 자, 어디에 이제 향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좀 유연하게 해석해보자. 끝에 향하는데 어떤 끝이야? 19세기의 끝에 향한다라는 건 19세기 말쯤을 얘기하겠죠. 그쵸? 19세기 말쯤. 19세기 말은 몇 년도야? 2000년도죠. 아니, 예, 1800년도. 나가, 나가. 빨리. 여튼. 자, 19세기 말쯤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났다. 즉, 방식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건축적인 방식이. 그쵸? 자, 인더스트리얼, 산업 건축. 근데 여기 지금 삽입절이 하나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거 고의 과거 동사인데, 이때 따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떤 논쟁에 따르면, 논문에 따르면, 그런 산업적인 건축은 was ugly 어땠다라는 거야? 추악했다라는 거죠. 좋았다라는 거니 나빴다라는 거니. 나빴다는 거죠. 산업건축은 못생겼다 이러면 안 돼. 유연하게 해석해야 돼. 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인간적이었다라는 얘기지. 뭐가? 그때쯤 건축 양식이 그랬었다라는 거죠. 근데 봐봐. 자, past style 즉 과거의 스타일이래. 과거의 스타일은 had more to do with. 더 관계가 있었대요. have to do with 하면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와 관계가 있었대? 프리텐션과 관계가 있었대. 프리텐션이 뭐야? 은성아? 너가 종종 보여주는 거. 프리텐션. 누나? 아. 누나? 어? 네, 허세 이런 뜻이죠. 허세 진짜 흥분돼. 아니야. 근데 허세가 기본이 돼야 돼. 은성아. 그래야 돼. 허세가 있어야 실행력이 올라가. 네. 좋아, 좋아. 좋은 거죠. 한번 크게 한번 허세 보여줘. 뭐 할 거야, 내일? 저 서울대 의대. 어? 내일 반장 돼야죠. 내일 반장 될 거야? 그리고 서울대 의대 가고? 네. 가자. 자, 여튼 과거의 스타일은 허세와 관련이 있었대. 허세가 뭐예요? 실전성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부풀려진 걸 얘기하죠. 아, 뭐보다 그렇다라는 거니?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보다 그렇대. 어디에서? 그들의 집에서. 즉 지금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과거의 그런 산업 건축은 어땠대? 허세가 있었다라는 건 실질적인 집에 갖추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뭔가 과장되고 부풀려져 보이게. 그치?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나 그들은 충족했대, 만족했대. 얘들아, 이거 첫 번째 글이 될 수가 있니? 없죠. 일단 우리는 뭘 몰라? 뭐를 만족시킨지도 모르고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하여간 이거 보자. 그들을 충족시켰대. 뭐를?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켰대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들의 최선에서 뭐에 따라 한 거야? Had a beauty. 아름다움을 가졌대요. 미를 가졌대요. 어떤 미를 가진 거야? 발생하는, 오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 뭐로부터? 크래프트맨 하면 이제 장인이지, 장인. 그렇죠? 뭐 한 가지 잘하는 사람. 장인이라 그러죠. 장인의 기술과 그런 뿌리내림이래요. 뿌리내림. 로티드 뉴스. 어떤 뿌리내림이야? 집에 뿌리내림이래. 뭐해? 그 집의 지역.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역색을 갖추고 있는 집이란 얘기죠. 지역색을 갖추고 있는 집. 그치? 그 지역의 특징 같은 거.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지. 그냥 다 아파트잖아. 그치? 이런 게 있지는 않죠. 여튼 그렇대요. A번은. 그 다음 봅시다. 자,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죠. 이러한 접근 방법 대신에. 자, why not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게 가장 좋은 해석법이야. why not 나오면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그럼 읽어봅시다. 자, 이러한 접근법 대신에 보는 게 어때? 이런 거죠. 뭘 보는 게 어떻다라는 거야? look at 하면 보다죠. 뭘 보는 거예요? 방식을 보는 게 어때? 이런 거죠. 어떤 방식? 그럼 평범한 countr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시골에 이런 뜻이죠. 시골의 건설가가 과거에 일하는 방식을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거지. 그치? 즉, 평범한 건축가가 과거에 작업했던 방식을 살펴보는 게 어떠니? 이런 거지. 그치? 뭐 대신에? 이러한 접근 방식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뭘 얘기하겠니? 뭘 얘기하겠지? 계속 읽어보자. 왜 그렇게 되는지. 자, they develop. 그들은 발전시켰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겠니? 그러면. 빌더즈죠, 빌더즈. 과거에 있던 그런 시골의 평범한 빌더즈, 건설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걔네들은 발전시켰대. 뭐를? 그들의 그런 숙련 스킬을 장인 스킬을 발전시켰대요. 뭐를 걸쳐서? 세대를 걸쳐서. 뭐 하면서? 데몬스트레이팅.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뭐를? 마스터리하면 숙달된 기술을 이런 뜻이에요. 숙달된 기술. 뭐에 있어서? 보스 A and B죠. 도구와 재료들에 있어서. 얘들아,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말해봐. 과거의 산업 건축은 집이 어땠어? 허세 있었어요. 허세 있었어. B번 내용은 어때? 얘들아, 허세 있는 건축가들이 평범한 시골의 건축가들이었을까? 아니면 존나 잘 사는 부자 동네의 건축가들이었을까? 어? 아, 나 머리 아파 진짜. 어? 그치. 부자 마을의 건축가들이 좀 허세 있게 건축을 해줬겠죠. 실생활에 별로 필요 없네. 얘네들은 어때, 지금? 멋있어요. 오케이. 그래, 멋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발전시켰대요. 숙달된 기술들을. 그럼 얘랑 얘랑 내용이 어떠니, 지금?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이제 반대로 이어지고 있죠, 반대로. 네. 그래서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어? 문장 시작할 때 instead of가 들어가 있잖아. 이러한 접근법 대신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접근법 대신. 근데 계속 읽어보자, 얘들아. 자, those materials래.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러한 재료는 뭐겠어요? 그러한 재료들은 이 재료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바로 이어지겠지. 그치? 그러한 재료들은 지역적이고요. 그러한 재료들은 사용됐대요. 뭘 가지고? 간편함을 가지고 사용됐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된 집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평범한 나무바닥을 갖고 있었고 그런 하얗게 칠해진 벽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부에. 즉 바닥은 그냥 나무고 벽은 그냥 흰색이었대. 실용적이에요? 아니면 허세가 있는 거예요? 네? 허세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 봐봐. 내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하대잖아. 플레인하면 평범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범하지만 그들은
충족시켰대요. 뭐를 충족시켰대? 사람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나름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 지역색에 맞는 나름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대요. 뭐가? 그런 옛날 장인들이 만든 집이. 그치? 그래서 지금 B, C, A번의 순서를 골라주면 되겠죠. B, C, A번의 순서. 한 지원만 더 봅시다. 자, 뭐 같은 방식의 문제겠네. 봅시다. 자, 로버트 슈만이라는 사람이 한때 말했대요. 한때 말했대. 뭐라고 말했대? 법칙이래요. 뭐의 법칙이야? 모럴즈 하면 무슨 뜻이야? 예, 도덕적 행동들을 얘기하죠. 그럼 도덕의 법칙이 도우즈래. 뭐의 도우즈래? 예술의 도우즈래. 도우즈는 뭐야 지금? 대명사지. 얘는 그럼 뭘 대신해주고 있니? 그치. 더 로우를 받아주고 있죠. 대시라고 쓰면 틀린다. 왜 틀려? 받아주고 있는 게 복수잖아. 그치. 그거 양이가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물어봤었어, 양아, 너가. 어떤 명사가 얘들아, 수식어구에 수식을 받아. 이게 모여도 상관없어. 뒤에서 수식하는 게. 수식을 받을 때 얘가 단수이기도 하고 얘가 복수이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영어는 뭐가 발달해 있어? 대명사가 발달해 있지. 왜? 반복을 싫어하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수식받던 명사 단수였을 땐 that을 쓰고 복수였을 땐 도우즈 쓰면 돼. 도우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즉, 이딴 거 쓰면 다 틀리다니. 이럴 때는. 디즈도 틀리다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디즈는 앞에 앞에 거 그냥 받아줄 때. 이러한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디즈도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잖아. 부사도 있고. 그치? 지금 뭘 받아주고 있는 거야? 수식받고 있던 로우즈라는 걸 다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야? 그런 윤리의 법칙들은 예술의 법칙들이라는 건 두 개가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 법칙이 똑같다라는 얘기지. 자, 지금 주어 자리에 왓절 썼네요. 더 그레이트맨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좋은 남자. 좋은 남자. 위인이죠, 위인. 그치? 좋은 남자. 이야, 맞는 뜻이네, 맞는 뜻. 위인이라 그러죠, 그레이트맨. 위대한 인간이니까 위인인 거잖아. 좋은 남자. 형, 선생님 한번 써먹을게요. 고맙다잉. 자. 좋은 남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뭐라는 거야? 대절이다 이런 거죠. 대절이 뭐예요?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무슨 뜻이야?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이 있다 이런 거죠. 자, 봐봐. 이 법칙에 대해서 이제 예술인데 음악 통해서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 그치? 음악에 비해서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연주와 같대요. 퍼포먼스 하면 여기선 연주죠, 연주. 음악 얘기할 테니까. 그것은 연주와 같대. 자, 배드 퍼포먼스, 나쁜 연주는 당연하게 결과는 아니래요. 필수적인 결과는 아니래. 뭐에? 인컴퓨터스 하면 이제 무능력이죠, 무능력.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래요. 뭐가? 나쁜 연주가. 그럼 어떤 결과일까? 가장 최악의 연주는 발생한대요. 언제 발생한대? 퍼포머들이, 봐봐. 노메러 하우가 지금 부사절로 등장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 지금 데이아가 생략돼 있어. 퍼포머들이 암만 뛰어날지라도 이런 뜻이죠. 노메러 하면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지. 그치? 즉 연주자들이 암만 뛰어날지라도 그 연주자들이 아띵킹 생각한대요. 뭘 생각한대? 더 많이 생각한대.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연주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대. 뭐보다는? 음악보다는.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는. 자, 나쁜 연주는 연주자의 실력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음악 나오면 안 되겠죠? 아니 잘 얘기했어. 그 자 연주자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치긴 졸라 잘 쳐 피아노를. 근데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뭐 한다라는 거야? 내 연주 자체에 내가 더 신경을 쓴다는 거지. 왜?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최악의 연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더 그레이티스트 문제. 가장 뛰어난 음악이죠. 그쵸? 심지어 그것이 원래 인 네이처 하면 본래 원래 이런 뜻이죠. 원래 비극적일지라도 가장 뛰어난 음악은 take off.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이제 거기 데려간다라는 거지. 얘들아, take가 기본적으로 데려가다라는 뜻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세계로 데려간대요. 어떤 세계야, 근데? 더 높은 세계죠. 뭐보다? Ours보다. 여기서 말하는 our는 뭐예요, 그러면? Our world가 되겠죠. 우리의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로 데려간대. 즉, 차원을 높여준다는 거죠. 뭐가? 좋은 음악이, 훌륭한 음악이. 그게 좀 슬플지라도. 그치? 그 다음에 뷰티, 아름다움은 올려준대요, 우리를. 근데 봐봐, on the other hand,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나쁜 음악은 디그레이즈 하면 무슨 뜻이야? 업그레이드의 반대죠. 저하시킨다는 거지, 누구를? 우리를. 즉, 좋은 음악은 우리를 한 차원 좀 고차원으로 이끌어주고 나쁜 음악은 우리를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This is the full characters라고 나왔어. 얘들아, 캐릭터즈는 주로 사람들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니? 연주자들이겠지. 그럼 A에서 이게 이어지겠죠. 맞잖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심지어? The full. 무슨 뜻이에요? 미심쩍은 이런 뜻이지. 즉, 못마땅한 이런 뜻이죠. 왜 못마땅하니, 이 새끼들? 지들 생각밖에 안 하잖아. 음악 자체는 집중을 안 하고. 이런 애들은 실제로 listening to, 듣지 않는데, 뭐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야? 컴포저 하면 작곡가죠, 작곡가. 작곡가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자기 자신만 신경 쓰니까. 그치? 작곡가? 네, 작곡가 괜찮겠네요. 그리고 뭐 할 뿐이야? 그들은 단지 show off 하면 뽐내다 이런 뜻이에요. 뽐내다. 과시하다, 뽐내다 이런 뜻이야. 그들은 누구였어, 아까? 그 연주 망치는 연주자들이죠. 그들은 단지 뽐낸대요. 뭐 하면서? 호핑, 바라면서. 뭘 바란다라는 거니? 대절을 바라는 거죠. 뭐라고 바라는 거야?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큰 성공. 그렇죠? 어떻게? With the song. 대중적으로 이런 뜻이. 대중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한 4, 50명 되잖아요. 100명까지도 가. 거기서 막 숙주를 막 존나 치는 거야. 작곡가 다 쌩까고. 왜? 내가 뛰어나 보여야 되니까. 그럼 연주는 망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퍼포머즈. 연주자의 기본적인 과제는 노력하는 거래요. 뭘 노력하는 거야?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노력하는 거래요. 뭘 이해해요? 의미를 이해하죠. 뭐의 의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래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To communicate. 전달하는 거래요. 그것을, 즉 음악을 어떻게? 정직하게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청취자들이나 이제 관객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일단 하나는 잡았네. A에서 C가 이어져야 되죠? 네. 그렇죠? 봐봐.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런 법칙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위인이 말한 게 뭐냐면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대. 그래서 뭐랑 이어지고 있겠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B번 지금 주어가 뭐예요? 비록 본래부터 좀 비극적일지라도 존나 뛰어난 음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즉 주어진 문장에서 B번으로 일단 이어져야 되겠죠. 그쵸? 정답 뭐예요 그러면? 예, 정답 2번이죠. B, A, C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